바틀 상사대에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17회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본선 진출 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에 성공한 10개 팀 가운데 어느새 다섯 번째 팀이 기다리고 있네요. 반환점을 돌면서 색다른 반전 개성을 뽐내줄 참가번호 5번 풍류공작소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고요.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류공작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정다휘라고 합니다. 네. 아, 북치고 장구쳐요. 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류공작소에서 뜯고 튕기며 노래하는 가야금어 신정아입니다. 야, 신정아 씨. 아, 멘트들이 좋으신데. 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뜯고 뜯고 튕기며. 튕기고. 네. 그나저나 우리 치고 때리고 네. 노래하는 우리 다휘 씨. 네네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원래 쉰 목소리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제 본선이 얼마 안 남아서 연습을 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소리 연습을 좀 열심히 해서 아니, 목이 좀 쉬었어요. 장구 치시는 분인데 왜 그러니까. 목이 쉬죠? 붙이고 아. 장구 치면서 네.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손목에 무슨 터널 증후군이 왔다든지. 어머나 어머나. 그치. 뭐 그러면은 아 그럴 수 있겠다는데 네. 목이 쉰다는 게. 아 제가 추임새를 네. 크게 하거든요. 추임새. 아 추임새로 목이 쉬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목이 쉬고 해도 잘 안 쉬는데. 아. 딱 합이 맞아야 되는 그곳에 추임새를 넣는데 네. 세게 이제 소리를 질러야. 아 스포가 안 된다면 그거 한번 여기서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정한님 한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둘이 또 분열을 나죠. 아니 그거는 잠깐 맛보기로 될까요? 추임새요. 주임새. 네. 뭐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핫둘 셋 하고 할게요. 핫둘 셋. 으이! 으이만 했는데 목이 다십니다. 아, 근데 약간 으이에서 목이 나가긴 나가네요. 아. 하고 나갔어요. 얼굴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노래를 해서 쉰 목소리의 톤 느낌이 아니거든요. 약간 이건 소리 톤인데. 아 저는 사실 예. 1년 7개월 정도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에 재직하면서 예. 박성훈 선생님께 진도 시킨 꽃을 사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진도 시킨 꽃을? 네 그렇습니다. 아니 타악을 전공을 하면서 굿을 배우 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살짝 맛배기 가능합니까? 맛배기. 아까 으이 나갔으니까. 음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나갈 수밖에 없지만. 난난난지로 난나 난난지란 난너. 여기까지. 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대단하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신정아 씨께서는 사실은 우리 또 3월에 네.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당시에 그때 정아 씨께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저희도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응원하겠다. 응원하겠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정말 희망했는데 진짜 다시 뵙게 됐어. 그러니까요. 저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야. 다행이었어. 아니 그때 저희 방송 출연하고 얘기 나눌 때 네. 풍류 공작소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아하. 사실은. 네. 그래. 그럼 풍류 공작소는 어떻게 처음에 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어떤 그 저희 팀원 중에 그 남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예? 저의 대학 선배인 거예요. 네. 선배, 한 명이에요? 네. 남자가 한 명이거든요. 네 명 중에. 아 여기도 청일점이 여기도 네 명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선배의 졸업 연주를 제가 또 도와주게 됐는데 아, 네. 그때 처음 보는 언니였어요. 그 저희 팀원 그 오빠의 네. 가장 친한 친구분이었는데 그게 저입니다. 네. 아 다휘씨고 아, 네. 또 그렇게 연결돼. 다휘씨고 네. 그렇게 만나가지고 또 저희가 아로 언니도 이제 친구분 해가지고 아로니는 뭐 하는 아 그 이아로 작곡가님과 우리 신정아 가야금 연주자님 예. 그리고 공경환 대금 연주자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다 해서 모았습니다. 다휘 씨가 이제 예. 소집했어요. 제가 오. 이렇게 싹 모아서 사실 음악을 함께 한다는 게 음악을 예. 전공을 점점 하루하루 더 해 나가면서 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취향도 나눠야 되고 마음도 또 같이 나눠야 되고 그리고 뭔가 바라보는 방향도 비슷해야 되고 그걸 되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함께 간다면 내가 좀 지난하고 고난하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멤버들이고 또 이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주자들이 저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실력까지 겸비한 그런 완벽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잘한다! 멘트 너무 좋았어 깔끔하고 저는 말을 잘합니다 이야 단지 목이 좀 쉬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래. 네. 아 너무 아쉬운 거 있죠 ASMR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 팀원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면서도 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한 방향까지도 지금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 본선 진출곡이 네 다윗 씨가 소리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렇죠? 장구가 네. 메인인 분이 지금 소리까지 제가 사실 장구 소리뿐만 아니라 예. 철형금이라는 악기를 다룹니다 철형금도 하고요? 네, 이 철형금이라는 악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아쟁이랑 나이가 동갑인데 네. 아쟁처럼 아직 뭔가 국악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악기는 아니에요 덜하죠 근데 이제 기타의 철 소리와 네. 그리고 검은고의 주법을 합쳐서 탄생한 철현금이라는 악기를 예. 김영철 선생님이 만드셨고 이제 그거를 유경화 선생님이나 신재현 선생님처럼 많은 다수의 연주자들이 지금은 열심히 보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보존뿐만 아니라 이거를 창작하고 또 새롭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해나가고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 만드실 음악에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놀라운 게 정다희 씨. 네네네. 정보 전달력이 엄청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더 놀랐어요. 음악 만들 때도 혹시 이런 성격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이제 제가 잘 따르는 믿고 맡긴 리더입니다. 약간 리더십이 있네. 자 이번에 풍류 공작소에서 만든 음악 제목이 나리소사. 맞습니다. 나리소사. 네. 그러면은 그냥 딱 느낌이. 뭔가 뭐 씻김꽃의 베이스를 두고 뭔가를 만드신 건가요? 사실 씻김꽃이랑 성주풀이랑 중복되는 멜로디가 있어요.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에서도 느낄 네. 수 있듯이 예? 이제 그걸 차용해서 네. 저는 진도 씻김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불렀고 에? 성주풀이에서도 같은 멜로디 라인이 연주가 되는데요. 이처럼 뭔가 기우제의 성격을 담고 기우제 뭔가 신에게 복을 많이 나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21세기형 굿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멋지게 해보았는데 아마 저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모양인지 지금 며칠째 비가 네. 끊이지 않고 내리고 있어요 다 저희의 영향이 연습을 할 때마다 저희 마음을 다 하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을 장마가 우리 탓이다 네, 다 저희 탓인 걸로 만약에 비가 안 왔다. 네. 그럼 어떤 멘트 준비했을 것 같아요? 비가 안 왔다면 제가 앞으로 비를 내리기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연습하겠다. 그럼요, 그럼요. 아, 잘한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되게 궁금합니다. 나리소사. 아, 네. 한번 들어보시죠. 몇 분짜리 음악입니까? 전체 런타임은? 저희 런타임은 6분 정도 6분? 정도 되는. 6분? 길다. 네. 그럼 어느 부분 들어요? 우리 가운데요? 뭐 처음에 끝이에요? 아주 감질나는 맨 처음 도입부를 들려드릴 텐데요. 아, 도입부? 네. 이 도입부에서 좀 이렇게 유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부분이 제가 철형금을 두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럭럭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를 깨우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시작을 여는 느낌으로 이 똑똑의 느낌을 주목하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신비롭게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곡자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이하로님과 그리고 연주자들이 편곡을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곡이에요. 외부 작곡가는 아니네요. 내부 작곡가네요. 그럼요. 팀 내에서 만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저희는 저작권이 저희 팀 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100%예요. 100%.
뛰어난 대표님. 그럼요. 아, 좋네요. 아하. 저희는 절대 외주 제작하지 않죠.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도 저희에게 제안이 온다면 네. 마음을 열고 네. 열심히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열려 있어요.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자, 기우제 성격을 담고 있는 21세기형 구시죠. 나리의 소서 풍류공작소의 도입 부분이라고 하는데 1분 미리 듣기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벌써 끝났네. 아 진짜 감질맛 난다 이건. 그쵸. 원래 좋은 곡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간다. 저희가 곡을 나쁘지 않게 했나 봅니다. 아, 아니 왜 이렇게 잘해 킹받게. 말 엄청 잘하네. 방판인 것 같아요. 말 겁나 잘해 진짜. 아니 살 수 없겠다. 아 진짜 멘트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저도 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네. 느낌은 네. 음악을 들어보니 한 분이 한 학기만 담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대금 전공자는 네. 뭐뭐뭐뭐 악기 세팅이 돼 있고 뭐 그 소개가 됩니까? 소개가 가능한데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당 하는 악기가 꽤나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화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정화 씨는? 저는 네. 가야금을 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바라도 하고 바라 네 바라도 하고 아쟁 활도 긁습니다. 아 가야금에다가 아쟁 활로 네, 연주를 어허. 하고요. 아. 이제 저도 노래를 조금 노래도요? 네 약간 구음을 하세요? 코러스 개념으로 아니, 메인 선율을 해요? 네 하는데 저희 메인 선율이 이제 구음 같은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목이 안 쉬네요. 어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법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다윗 씨는? 아 저는 장구도 연주를 하고요. 노래도 부르고 하고, 철영금 하고.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철영금도 철영금도 하고. 연주를 합니다. 저는 있어요, 이렇게 세 개까지만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요? 그리고 이제 이아로 작곡가님께서 피아노.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고 네. 또 징도 연주를 해 주십니다. 피아노 옆에 네. 세팅을. 아니 피아노 치다가 징을 해요? 징을 쳐요. 네. 이거 약간 신개념인데 그러면은 뭐가 있나 보다. 저기 굿장단 같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호기심이 이렇게. 혹시 그러면 피아노 치면서 징을 연주하기도 합니까? 아 그럼 아닌가? 하지만 저희는 징체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아, 너무 뭐라고요? 달라고 징체로 피아노를요? 잠깐만 징체로 피아노를 연주한다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궁금하시면 방청 신청하세요. 방청 신청. 본무대에서 내는 거. 아 잘하네. 진짜 해준다고? 이건 좀 신개념인데. 대금 연주자는요? 대금 연주자께서는 심벌도 연주를 하시고, 예. 북도 연주를 하시고, 소금도 부시고, 대금도 부시고, 노래도 불러주시는. 아 그러니까 대금 연주자인데 네. 소금을 부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단소, 퉁소, 오케이 다 그렇죠, 가능. 그렇죠. 근데 북을 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습니다. 대금을 부르다가 노래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굿장단 하는 뭔가 한 파트가 있네. 지금 보면 피아니스트가 뭔가? 징 있고 네. 장구 메인 잡았고 북 쳤고 다른 프레이즈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이즈가 있어. 6분짜리잖아. 그래, 6분이면 맞다 형. 맞네, 맞네. 뭔가 음악 구성에 탐정이다. 요 소스 그렇지. 하나 넣고 그다음에 노래 이제 하나 그렇지. 뒤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역시 그리고 지금 끄덕끄덕 봐봐. 맨 처음에 이 6분짜리 음악 중에 지금 1분 초반 전주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네. 이게 우리가 1분 들었을 때 끝나지 않았거든. 그치? 그렇죠. 그러면 전주만 한 1분 반에서 2분을 만든다는 거. 그렇지 않아?
뭔가 테마를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셜록 홈즈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 두 분이 적지 않이 당황하셨어요. 네. 지금. 맞잖아. 이걸 들켜 연기, 약간 들어봐서 알잖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큰일 났네요. 아, 상호 씨가 지금 아, 본의 아니게 다 스포를 해버렸어요. 너무 지금. 예리하세요. 네, 소송 가세요. 아 음악 듣는 소송 가세요. 봉영 씨가 근데 또 원래 뻔한 느낌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송폼은 뻔하지만 하는 건 또 뻔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아 저는 뭐 자, 뻔하다. 소송 불가. 소송하세요. 아니 소송하세요. 뻔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호기심을 아하.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자극소의 다음 멤버로 하는 게 결이 영입한다. 결이 맞는데. 그리고 데려가세요. 아 진짜 데려가면 쓸모 많아요. 전구 갈아주죠. 변기 청소해 주죠. 다 해줘요. 다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런 걸 너무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예전에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 바비 맥퍼린의 공연을 봤었는데 어허. 드러머가 피아노를 치고 피아니스트가 기타를 치고 해서 돌아가면서 멀티플레이어로서 이렇게 또 하나의 곡을 또 보여주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팀도 풍류공작소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주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한테 너무 흥미로워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가능한 같아요. 건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모든 진출 팀들에게 드리고 있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이 대상을 만약 네. 수상을 하신다면 네. 그렇죠. 내걸 공약은 무엇인지 저희가 공약 받고 있어요. 공약. 예. 네. 저희는 댄스 파티를 무대 위에서 한번 시원하게 열어볼까 하는데. 댄스 파티? 네. 오. 아. 댄스 파티.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떤 받자마자. 받자마자 아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수상 무대 아~ 무대 위에서 아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아~ 그 그러면 자리에서. 뭐 음악도 준비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도 뭐 안무가 맞춰져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바투랑 여기 21세기랑 얘기된 거 아닌가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응. 내가 계속 그 작년 거 재작년 거 봤을 때 뭐 대상 하면은 응. BGM이 깔려요. 그렇죠. 깔려. BGM에 춘다고 맞춰서 어떤 아~ 음악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느려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막 춤을 춘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저희는 장르도 정해져 있어요. 장르도 있어요. 저희는 일단 이하로 작곡가님은 예, 예. 팝핀을 주기로 했고요. 오, 진짜? 팝핀을 주기로 했고 레슨 받는데요, 지금 팝핀 팝핀 연주한테 뒤를 잇는 팝핀하고 그래? 네, 저는 서아프리카 전통춤을 추기로 했고요. 네, 저는 그것도 좀 꿰쳤기 때문에 네. 신정아 연주자님 뭐 추기로 했죠? 저는 힙합을 힙합을 또 추고 네, 힙합으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금 연주자는 브레이킹 연습했어요. 와, 브레이킹 네. 진짜 난장판이겠다. 난장판이. 비보잉 한다길래 네. 비보잉 안 되면 응. 공약 실패라고. 아 이미 또 네. 약속까지 다 됐구나. 연습해 오기로. 헤드스핀 부탁한다고. 그렇죠. 아 헤드스핀으로. 네, 헬멧 챙겨달라고. 헬멧을 챙겨줘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 참. 재밌을 것 같아. 굉장히 디테일하네. 아 그럼요. 혹시 그러면 대상을 받았어요. 네. 대상 상금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래. 것도 디테일하게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합의를 이뤘나요?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 벌써? 뭐, 앨범 제작인가요? 저희는 앨범 제작뿐만 아니라 예? 뭐 자켓도 찍어야 될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의 앞으로의 음악 생활을 길게 보기 위해서 저희 참신한 디자인적 레퍼런스 뭐 음악적 레퍼런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풍류공작소는 이 대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음악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진짜죠. 그럼요. 네. 저희들이 매년 여쭤봅니다. 예, 예. 아, 우리 팀이 진짜 오래 간다고. 예. 1년 뒤에 연락이 없어. 저희 팀이 있어요. 정말요? 연락처도 몰라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간혹 1등을 하고 뭐 해도 평생 함께하는 최초의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는 아니고요. 네. 그런 팀은 따서. 물론 있는데. 오 그래요. 네. 앨범 나오면 네.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정말요?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뵙고 네. 좋잖아요. 팀 앨범이랑 뭐 개인 솔로 앨범이랑 뭐 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예.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끝 음악 뭡니까? 아 저희 그 이하로 작곡가님의 예.
그 개인 음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본인을 잘 이야기한 것 같은. 근데 제가 이런 장르의 음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로 작곡가님이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아로 작곡가가 좀 소심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혹시 이 아로 작곡가의 앨범 이름이 혹시 아로새김입니까? 맞아요?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기억에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하로 작곡가 피아니스트의 앨범 수록곡 제목이 난 너무 소심해. 아, 소심해. 사실 소심하다는 게 되게 이렇게 딱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곡에다가 담아서 표현했다라는 게 저는 진짜 같이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서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음악을 우리만 들을 수 없다.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서도 뭐 인프피 아이 내향형인 분들이 굉장히 들으면서 공감하실 저희도 정말요? 아이 맞으세요? 인프제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대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확신의 2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이러다 상담 받겠네. 근데 그런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곡이다.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커밍아웃도 용기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내향형을 위한 노래 시청자분들에게 끝음악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풍류공작소와는 이 음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로의 연주 음악으로 난 너무 소심해 듣고 두 분과는 본선 무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 네. 가겠습니다. 난 너무 소심해 톡을 보낼 때 답장이 없음 걱정하고 내 뭘 잘못했나 난 너무 소심해 웃으며 말 걸었는데 무표정이면 하루 종일 생각나 날 싫어하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라고 나도 내 성격을 바꾸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주면 안 돼 막장구 쳐주고 먼저 반겨주면 안 돼 단단은 하지 말고 이모티콘 붙여줘 이런 소심한 나라도 이해해주길 바래 난 너무 소심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음 후회하고 내 말하지 말걸 난 너무 소심해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날 싫어하는 걸까 속상해 자신감 갖고 쿨하게 행동하고 싶어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나도 내 성격을 바꾸고 싶지만 안 되는 걸 바래.
반갑게 인사해줘. 이런 소식.